예, 저는 5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2분을 예, 오후에 질의에 쓰려고 합니다. 예, 상관없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제 질의 중에 잠깐 멈춰 주십시오. 예, 제 질의 중에 누가 끼어들면 즉시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끼어드는 분을 향해서 제가 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거는 욕이 아니고 멈춰주라는 말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짧게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실장님,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용산에서 비서실장님은 좀 애로우실 것 같아요. 비서실에서 실장님 대회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김건희 여사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 보면서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애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이분이 윤석열 오빠가 아니라는 거죠? 친오빠라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지난번 문자에 대해서는 공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했냐고요? 아, 확인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친오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궤변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님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오빠. 예,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오빠. 정진석 비서실장님, 동의 안 하시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우리 국민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자,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예, 경호처 차장님, 예, 경호는 대통령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 예, 상황마다의 매뉴얼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국사를 처리하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틀비틀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여는데 김건희 여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매뉴얼 없습니까? 그럼 대통령 경호원들 다 가고 나서 가오 잡느라고 문 들어가는 척 했는데 결국 문못 열고 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안남동 관저에도 24시간 저희가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이 집에 못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 저희 그 가정적인 말씀, 질문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영부인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일은 없고요. 저희 그 경호관 근무자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잘 만들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잠자리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마다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님, 19%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거 확인하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워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가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모습이어서,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미 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누군지 밝히는 증언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 내려왔다 했잖아. 김전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일 통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같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 보니까 다 윤석이랑 온천에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아는 거야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권력을 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김 여사가 직접 예, 특정 사안을 열어... 예, 있는 그대로 틀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정진석 실장님. 네. 거짓말이나 개변 말고 비서실장 녹을 받는 값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감사합니다.